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소득세 신고, 전월세 신고, 임대 조건 신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한 표를 바탕으로 무엇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전월세 신고, 임대 조건 신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신고하는 거냐에 있어서 이 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을 말하겠죠. 누가 신고하는 거냐면 주택 임대 소득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이 주택 임대 소득자란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 중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집주인을 말합니다. 만약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과세가 되지 않을까? 그건 지금 보시는 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그 링크 나갈 텐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영상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 이제 법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월세 신고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할까? 이 경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지 않은 일반 집주인이거나 아니면 이 둘 중에서 두 번째인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한 집주인을 말합니다. 이 사업자는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전월세 신고를 하는 건데 원칙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면 어느 일방이 신고할 수도 있죠. 마지막 임대 조건 신고. 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대 조건 신고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건 시군구청이 하는 거죠. 그리고 세무서에다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이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게 바로 임대조건 신고입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무엇을 신고하는 거냐? 먼저 이 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소득을 신고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은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올해 신고하는 겁니다. 참고로 전년도 주택임대로 인한 총수입은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입니다. 이 간주임대료가 무엇인지도 앞선 그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만약 총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면 14%, 종합과세라면 6%에서 45% 그 사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전월세 신고 부분인데요. 무엇을 신고하는 거냐? 이건 주택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신고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지역요건이 있어요. 지역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금액요건도 있거든요. 두 번째가 금액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무엇일까? 뭐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만약 갱신 임대차라면 보증금이나 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되면 신고 대상 아니지만 이게 변동이 있으면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그리고 각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인데요.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지역 요건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임대 조건 신고인데요. 무엇을 신고하는 건가? 이 전월세 신고와 동일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와 신고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죠. 다만 이 임대 조건 신고는 앞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 사업자에 등록된 임대 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두 다 신고하는 겁니다. 이 전월세 신고와 차이점이 있다면 모든 임대차 계약이 해당이 됩니다. 전세월세 신고 같은 경우는 지역 요건과 금액 요건을 충족할 때 신고하는 거지만 임대 조건 신고는 그러한 지역 요건이나 금액 요건 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고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묵시적으로 연장이 됐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대상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그때는 이렇게 전세월세 신고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에 신고할까? 먼저 이 소득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말하고요.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득세 신고가 복잡한 경우에는 그냥 세무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가 있고요. 전세월세 신고 같은 경우는 이 신고하는 곳이 임대주택이 위치한 그러니까 세를 주고 있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세를 주고 있는 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거고요.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여기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임대조건 신고는 앞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조건 신고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겁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에 하는 거지만 임대조건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게 임대주택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건데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그 주소지 시군구청에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시군구청에서 다시 임대주택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데이터를 넘겨줘야 돼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렌트홈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냐? 이제 신고 기한입니다. 이 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왜냐하면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는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는 거고요.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 마지막 임대조건 신고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이 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부분인데요. 먼저 이 소득세 신고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앞서 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혹시나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금액 요건이 미달일 때 보증금이 6천만 원 넘지 않거나 월세가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신고 대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이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된다면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전세월세 신고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이 소액보증금,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데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과 혼동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소액보증금인 경우에 이럴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이게 전세월세 신고로 헷갈린 거죠. 전세월세 신고는 반드시 지역이나 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소액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렇게 전세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많이 올리는 경우죠. 그렇게 월세 대신에 관리비 올려가지고 전세월세 신고를 피하는 거. 자, 이거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 부분을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집주인분들은 이 부분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이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그런데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어차피 세금 안 내는데 뭐하러 신고해 라는 거예요. 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금액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월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세가 비과세라면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이 국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이하라면 월의 소득부터 그러면 이 소득세가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 월세를 100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주인은 어차피 이 100만 원 받은 소득세가 이게 비과세인데 그걸 뭐하러 신고해? 전세월세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비과세와는 전세월세 신고는 무관합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면 월세가 30만 원 초과했잖아요. 이건 당연히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임대조건 신고에서 주의해야 할 건 무엇일까? 이건 심플합니다. 전세월세 신고와 다르게 임대조건 신고는 지역요건이나 금액요건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신규 임대차뿐만 아니라 갱신임대차도 이 갱신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포함해서 모든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신고와 전월세 신고, 임대조건 신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전세나 월세를 받고 계신 집주인분들은 오늘 정리한 표를 보시면서 무얼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